케이크를 준비해 주셔서 자축을 해야 되는데요. 자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그 멤버들이랑 연습하다 와서 별로 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머리도 땀다 젖어가지고 그냥 묶었어요.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렌즈도 안 껴서 앞이 잘안 보여요. 그리고 아직 교정 안 했습니다. 뭐라고 쓴 거지? You are my 이런 와우 여러분 이게 뭐예요? You are my 필터는 알겠는데 이거 뭐라고 쓴 거지? 박필터? You are my 박필터. 네. 준비해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You're my 박필터. 이런 섬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군요. 빠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또 센스 있게 초는 또 하나만 꽂아서 또 자축을 하게 됐는데 원래 또 이런 거잘안 하는데 자축을 또또 노래를 틀어야겠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송. 예. 제 위에 거를 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장난은 위험하니 어린아이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불 붙이는 거는 어른이 할 일입니다.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나 이거 잘하는데 왜안 되지? 이 불량 아이가? 와! 다 컸답니다. 오이. 오이. 이 자축을 또. 아, 축하해주신 아미 여러분들께 온 진심을 다해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을 안 빌었기에 지금 빨리 빌겠습니다.
자, 손까지 빌었고. 아이, 자꾸 올 때마다 이거 계속 어색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나? 아, 있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너무, 너무너무 과분합니다, 저한테. 그리고 이번에는, 오구오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또, 네. 아이, 참. 멤버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한 명만 와줬으면 좋겠다. 아. 이상하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뭔가 저번에 여러분들과 또 방송으로 대화를 하고 돌아갔었는데 잠깐의 텀이 생기면은 이렇게 뭔가 얘기하는 게좀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Touch your hair, but Jimmy. 왜요? 아, 이제 들어오셔서 못 보셨나? 아, 못 들으셨나? 아, 저는 요즘, 콘서트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무슨 얘기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아. 러닝 루틴은 진짜 좋아요. 진짜 그건 여러분, 나는 추천. 여러분들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게 진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거기다 에너지를 쓰니까, 조금 평소에 좀, 그래도 옛날에는 엄청 업이었으면 이걸 좀 낮춰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죠. 아, 이게, 아, 예전보다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그런가, 이게 더 어렵네. 에브리데이. 여보세요? 뭐 하고 있니? 운동이 안 끝났니? 운동 끝나면은 나의 생일 축하를 도와주겠니?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어색하죠? 예? 아, 이거 스피커 해도 돼요?
뭘 먹어 생각하는데요? 예. 저렇게. 저기. 빨리 와주세요. 언제까지 할 건디? 저요? 아, 저는, 밤샐 계획이요? 아니에요. 아, 부모님도 뵈야 돼서, 네. 여기 있다가 이제 좀 이따 가야죠. 아, 지금 운동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거 다 끝났을 텐데. 아니, 아직 안 끝났는데. 나 이제 너무 무리하면 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야, 몸다 없어졌어. 다시 운동해야 돼. 아야, 지금 잠깐 가죠? 아, 가고, 오세요, 빨리 네. 오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동생, 여러분들이 너무 아끼고 귀여워하는 막내 정국이가 여기 와주신다고 합니다. 저의 생일을 축하하고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 JK 와준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가 왔습니다. 제게. 뭐야? 예. 안녕하세요. 아, 제게. 아, 제게 보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불 붙였어요? 아, 예. 여기 자리 줄게요. 어? 이거 안 됐는데, 나는? 형 못하는 거야. 어른이 되어 가고 있구나. 자, 잠시만 연출 좀 할게. 어, 부끄러졌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민 씨,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우, 확실히 JK 씨의 힘이 크네요. 에? 아, 머리 잘랐거든요. 귀여운데요? 아니, 근데 딱 우리 콘서트 때 예. 좀이 귀여워 보이고 싶으세요? 아니야, 귀여우고 싶은 게 아니라 딱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 그런 거였어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변화를 주면.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응. 못본 걸로. 아, 그렇게 되나요? 못본 걸로. 아, 팬들 다 모른 척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은 못본 거예요. 못본 걸로. 무슨 얘기 하고 있었습니까? 아, 그냥 요즘 제 근황 얘기하고 있었고요. 네. 네. 요즘 계속 일하다가 제가 요즘 유산소를 매일 뛰잖아요. 아이, 그런 것도 얘기하고 너무 좋다고 얘기해주고 있었고. 시민 씨, 카메라 각도가 이게 아, 뭐, 일어서셔가지고. 뭐예요? 아이, 주인공이 제가 아닌데. 사실 제가 좀 나가기 위해. 되게. 오늘 뭐 맛있는 거뭐 드실 거예요? 아, 오늘 생일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 또 어머니가 밥을 또 해주신다고 하셔서 아, 어머니 밥을 또 집밥을 또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겠죠? 맛있겠네요. 제가 또 어머니의 손맛이 가득 담긴 김치찌개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또그 지민이 형의 아, 미역국 어머님의 혹시? 그 김치는 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확실히 굉장히. 음식을 잘하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주 못 먹었는데 오늘 한번 실컷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색해 보이시네요. 네. 안 그러세요? 아, 저는 뭐 하긴 뭐. 그런 재미죠. 그런 묘미죠. 어색한 재미? 네. 저는 그래도 옛날에 그냥 잘 얘기하고 그랬는데, 호텔에 있을 때 자고 일어나서 그냥 바로 라이브 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좀 자주 못 찾아뵙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도 이 화면 안에 이제
당신이 있다는 게 왜 이렇게 안 두고 감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곧 나갈 거예요. 안 돼요. 운동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어. 같이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 아, 이 선수 맞아. 아무튼 여러분들. 안 돼요. 왜? 아니. 아, 왜? 아니, 멘트 하려고. 아, 오늘 이 작고 소중한 지민이 형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힘이 필요합니다. 저 뭐,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 아, 맞아요. 그, 뭐야. 생일 선물 저기 지금 배 타고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니까, 윤경을 닮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 멘트를 이제 하고, 현실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잖아요. 아, 제가 그, 뭐야. 이때까지 멤버들의 생일 선물을 잘 못 챙겼는데. 어,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얘기했었죠. 네, 챙겨보고 싶다고. 네, 그래서 올해는 꼭 제가 좀 시간 내서 좀 멤버들의 선물을 직접 골라서 정성을 담아 선물을 해보고 싶네요. 사실 올해면은 이제 저랑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번 오는 생일들 다 다요? 그죠. 저도 이제 내년에 한번 오랜만에 다시 한번 내년에요? 네, 할 생각이었거든요. 호비 형이 또 지민이 형한테 또 생일 선물 아 저한테도 주고 받았죠. 남준이 형한테도 주고 아 호비 형 진짜 천사입니다. 호비 형 천사죠. 네. 아 근데 저기 뭐야 지 형도 선물 주시고 버섯을 그냥 아 맞네 한 박스를 그냥 송이 버섯을 그냥 갑자기 버 이 이만한 거를 그냥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들고 와서 저 어머니 여기 있어도 되는 거 맞나요? 아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제 아미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멤버 다 너무 사랑하니까 캥거루예요? 네. 형 오늘은 형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이 잡아. 이거 뭐야? 제목이 뭐야? V앱. 지민 씨 등장. 그래 지민 씨 등장이잖아요. 지민 씨가 생일에서 저기 뭐야 저기 그거죠. 그 주인공 아무튼 아미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는 이 여러 아미 여러분과 지민이 형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오늘 저기 지민이 형 생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세요. 김씨,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알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는 떠났습니다. 아, 정국씨! 네. 물 하나만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것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응? 아, 오? 400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어? 아, 잠깐만. 저번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아미 여러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그 내가 햄버거를 여러분들께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께 나눠주면 직접 나눠주면은 몇 분이 걸리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400만 분이면은 저번보다 많이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네, JK 씨. 네. 어,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아니. 물만 먹으면 저기 뭐야 또 취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물만 먹으면 미친 아니 하지 마시라고요 미친 왜요 미친 어? 아 지민이 형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소주를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는 음주 방송 안 합니다. 장난이에요. 네. 항상 어?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요. 마음가짐 항상 어? 알겠어? 왜 그러세요 오늘? 네, 가보겠습니다. 큐티, 섹시, 러블리, 지민, 생쇼. 누구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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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 까, 까. 뭐야, 지금 하고 있어? 아, 예. 400만 분이 들어오셨어요. 지민이. 예. 뭐 먹었냐? 아니, 아니, 케이크, 그 촛불. 응, 이거, 이씨. 시큼시큼한 냄새 나네. 머리 냄새 나네. 어? 뭐, 시켜 먹었냐? 아니요. 시큼시큼한 냄새 나네. 약간 깐풍기 냄새 나는 것 같고. 아, 깐풍기 먹고 싶다. 어, 나도. 시켜 먹을까, 지금? 아니, 난. 엄마 밥 먹으러 갈 거라고. You're my. 박필터. 박필터? 네. 형, 지민이 형 노래 제목 필터에. 응. 네, 지민이 형. 아, 너가 준비한 거야? 예. 네. 아, 진짜? 몰랐어요? 진짜 미안. 이미 회사 분이라고 얘기를 다 했어. 지민아,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형님. 야, 축하해 주려고 왔어. 근데 왜 얘 작업실에서 하는 거야? 응? 뭐야? 여기 뭐 공룡이잖아. 공룡이잖아. 공룡이지. 아, 지민아, 형 작업실로 가자. 옮기자 이제. 아, 우리 그, 뭐, 저거, 우리 고대, 이거 고대 때에서 갑니다. 뭐였으니까 그거 하자. 뭐? 뭐? 아이씨. 야, 되게 낮게 한다 너. 작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응원 축하해주러 와서 욕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갈라고. 나는 운동하러 갈라고. 다들 네. 그냥 가시네. 아니 자 그러면 오늘 초록색 뺨을 한번 누가 준비한 거야? 네? 누가 준비한 거야? 이거요? 어. 얘요. 아 진짜? 생일 선물이야? 아 또 기분 좋은 배 타고 넘어온 술이에요. 아니 이게 과음은 안 좋은데 간단한 술은 뭐 좋다 막 이런 건가요? 그렇다면은 딱 이렇게 하죠. 딱 새벽 모였는데 우리 어른인데 이만큼만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럴까? 오케이 오케이. 지민이가 지민이가 딱 야 물도 세 개 잘 갖고 왔는데. 지민이가 원하면 하는 거지. 아 세계 최초 음주 방송. 지민이야 세계 최초는 아니야. 지민이 원하는 거 다 해. 자 이만큼만 제가 우리의 우정. 야 너는 근데. 야 소주가 좋냐? 나는 진짜 소주가 안 맞더라. 아 형 소주 싫어하지. 나는 차라리 요즘은 그냥 그 위스키가 나은 것 같아. 결국 소주로 간다. 위스키가 아. 좋지. 솔직히 술은 다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더라. 근데 술은 나 좋아? 우리 우정을 위하여. 위하여. 술 냄새. 짜. 지민아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야, 과학 싫은 것 같다. 토하지 말고. 진짜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너무 역해. 형 때문에. 진짜 나는 소주는 아니다. 아,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어? 왜? 술? 어, 초록, 저거. 어우, 야, 진짜. 어우. 이게 좋아? 아, 나도, 술은 뭐든 좋죠. 최근에 진짜, 진이 형이랑 소맥 하다가 속이 다 뒤집어진 거야. 빈속에 먹어. 아니, 아니야. 뭐 먹으면서 이제 같이 먹었는데, 와, 이건, 아, 난 진짜, 큰일 나더라. 여러분, 술은 항상 딱 여기까지. 시죠? 적당히 마시죠. 우리가 방금 먹은 양의 그, 좀 권장량이긴 해. 오늘 머리가 좀 비담 같은데? 예쁜데? 머리가 너무. 땀에 적셔져서 두꺼워졌습니다. 머리 길고 있어야죠? 알고 있잖아요. 뭘 보는 척을 해. 그래서 이제 지민이의 온전한 시간을 위해 오케이 난 나가주겠다. 네. 지민아 생일 축하하고 저도 이제 아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미 여러분들 온전한 시간을 위해 잠깐 비켜주는 거야. 잠깐 비켜주는 거야. 예. 아미야 아니다 아미 여러분들끼리 대화 좀 하고 오세요. 저 갔다 올 테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대화 좀 하고 계세요. 뭐 어디 잠깐 가는 거야? 잠깐 비우자. 아리아는 또 시간 보내줘야 돼. 이거 어떻게 700? 아 어떻게 들어오신 거지?
여러분, 700만 분이나 들어와 주셨는데, 사실 각자 다른 시간과 각자의 상황에서 봐주실 텐데, 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엄청 보고 싶어요. 진짜요. 인터넷이 안 돼요. 네트워크가 지금 저안 보이나요? 배가 고픕니다. 벌써 기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밥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I'm sorry. 여러분, 아무튼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온다 하면 오잖아요. 네, 또 오겠습니다. 갑자기 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리하자면은 우선 진짜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770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짜 축하와 사랑과 아미 여러분들이 또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노력하고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랑 또 대화할 수 있게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텀 조금 생기니까 너무 이게 보기가 부끄러워서 더군다나 저 오늘 너무 얼굴이 쌩얼이어서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자신감이 없어서 뭐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예쁘게 하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늘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네. 하니까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먹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줬었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 하는 곳에서 사진 찍어서 올려달라고 보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해주세요. 저도 이거 끄자마자 사진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다녀오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랑 시간 좀 자주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아미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만나요. 바이바이.